그리고 그 다음에 물이란 뜻도 있고 물을 주다라는 하다시도 쓰이는 녀석은 누구예요? Water 어떻게 써요? 그래서 그러면 어느 걸 틀렸는지 알겠죠? 그쵸? 세아이가 이 친구를 실수로 이렇게 썼네요. 아, water 이렇게 보였고요. 그 다음에 저주는 뭐예요? 일단 소리부터 wet야, wet. 맞습니까? wet 어떻게 써요? 그래서 얘가 우하고 애니까 왜가 된 거예요. 예. 그 다음에 늑대는 뭐예요? 울프죠. 울프 어떻게 써요? FL? 이렇게? 오케이. 오케이. 아니고요. 됐습니까? 이런 단어 없고요. 늑대는 울프입니다. 이거 지금 채연이 답지에 와이프라고 적었는데 와이프는 아내지 늑대가 아니에요. 오케이. 와이프란 말 들어봤죠? 이건 아내, 집사람 이 뜻이에요. 엄마를 아빠가 엄마를 와이프라고 부르죠. 그리고 늑대는 울프입니다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채연이 지금 틀린 것도 한번 표시해보면, 이 친구랑, 이 친구 시험에 틀렸어요. 오케이. 계속해서, 틀린 거 하나 더. 요구르트는 뭐예요? 요걸트. 어떻게 써요? 요죠, 요골트라면 요순데 요요 할때 요순 되겠네. 요, 구, 얼, 트, 요걸트. 이 친구도 틀렸어요. 그다음에 노란은 뭐예요? 옐로우 어떻게 써요? 오케이. 그 다음에 동물원은 zoo 어떻게 써요? J? Z 그렇죠. 그 다음에 0은 뭐예요? Zero. 오케이 어떻게 써요? Z E R 그렇지. 됐습니까? 자, 그래서 틀렸는 것들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내줄 거니까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. 채연이 없나? 있네. 그러니까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.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